팩트체크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이데일리 증권시장부의 최훈길 정책팀장 모셨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예, 안녕하십니까? 네, 오늘은 어떠한 뉴스 준비하셨습니까? 예, 사실 그 제목은 이제 취임 2년 이복현 금감원장의 그 엇갈린 여러 이제 평가 그리고 향후 그 주목해야 될 이제 증시 이슈에 대해서 이제 준비해 왔는데요. 사실 이제 오늘 이복현 원장이 취임 2년 이제 기자간담회를 했습니다. 이제 오늘 방송이 아마 이제 업로드가 되고 그 오후 정도 되면 그 지금 현재 이제 엠바고가 걸렸는데 그 엠바고가 이제 풀리면서 구체적인 내용이 이제 알려질 것 같은데요. 사실 이제 벌써 2년이 됐나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제 2022년 이제 6월 7일 날 그 이복현 원장이 취임식을 열었는데요. 그때 취임식 그 메시지를 다시 한번 보니까 그때 이제 세 가지를 강조를 했는데 첫째로는 이제 금융 안정을 강조를 했고요. 두 번째로는 금융 소비자 보호를 얘기했고 세 번째로는 소통 및 의견 수렴을 강조를 했습니다. 사실 요 내용을 보면서 보면 뭐 결론적으로 보면 야무지게 추진력 있게 그 일을 했다라는 이제 평가도 있지만 또 한쪽에서는 좀 들들 볶았다. 피곤했다. 그런 이제 상반된 평가도 나오고 있고요. 그 현재로서는 이제 3분기 중으로는 금감원장이 바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관련된 시장 평가도 하나둘씩 나올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요. 오늘 뭐 엠바고 내용은 이제 오늘 발언한 내용은 제가 그 직접 그 이복현 원장의 발언을 전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좀 엠바고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이복현 원장의 2년을 되돌아보면서 향후에 또 관련된 중요한 그 이슈들이 있거든요. 뭐 금투세도 있고요. 뭐 공매도도 있고요. 그리고 상법 개정도 있고요. 당장 다음 주서부터 관련 토론회도 있기 때문에요. 그런 일정이나 향후 행보도 정리해봤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사실 참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최훈길 기자는 그러면 금감원 출입 기자로서 이복현 금감원장의 2년을 어떻게 평가하시나요? 예, 사실 뭐 제가 대표하는 입장은 네. 아니지만 그래도 이복현 원장 2년 취임한 이후에 2년 동안 중에 제가 한 1년 반 동안 그 출입을 했으니까요. 한 7할 이상은 그 제가 출입을 해온 상황이기 때문에요. 좀 더 이제 지금 거리에서 이제 봐왔 느낌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요. 저는 이제 뭐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그 이복현 원장의 2년은 거침없는 그 백풀의 2년이었다. 그러니까 백풀은 이제 주로 이제 그 기자회견이나 그 이후에 사실 이제 관련된 내용을 기자들과 따로 만나서 이제 백브리핑 형식으로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건데 이복현 원장이 정말 많았습니다. 아마 이제 구체적인 그 수치도 아마 오늘 그 보도가 이제 쭉 오후에 나올 것 같은데 제가 어림잡아 봐도 한 수십 번 했습니다. 그 정도로 사실 뭐 백풀을 많이 했고요. 그리고 특히나 이제 뭐 문재인 정부 때와 비교를 해보면 똑같이 이제 문재인 정부 때 그 초대 금감원장 시절에 그때를 보면은 그때는 이제 뭐 통상적으로 그 보수 정부일 때는 좀 그 진보 성향의 언론사가 좀 까칠한 그런 좀 보도를 하는 경우가 있고 이제 진보 정권의 이제 경우에는 이제 보수 쪽의 이제 언론사들이 까칠하게 이제 보도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당시 이제 금감원장이나 금감원 관련된 문재인 정부 때는 좀 보수 언론사 쪽이 까칠한 보도가 지금하고 비교해 보면 상대적으로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. 뭐 지금도 뭐 진보 성향 언론사들이 못하는거나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좀 적다는 그런 생각이 저는 출입하면서 많이 들게 되는데 그 이유를 이렇게 좀 뜯어보면 이복현 원장의 백풀의 영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. 뭐 사실 뭐 언론사마다 성향에 따라 뭐 그런 것도 하지만 가장 기자들이 좀 답답해하거나 가장 좀 저 질색하는 게 그 아무 말도 안 하거나 그럴 때는 그런 게 좀 제일 좀 괴롭기도 하고 사실 그럴 때 오히려 좀 그 나쁜 평가가 많이 나오기도 했는데 이복현 원장 같은 경우에는 진보 성향이든 보수 성향이든 관계없이 상당히 많이 좀 백풀을 많이 했고요. 그리고 뭐 전화나 뭐 카톡 등 뭐 그런 건 항시적으로 좀 열려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어떤 뭐 문제나 그런 걸 제기했을 경우에 좀 관련된 거를 조금 더 저 풀을 많이 해주고 충분히 얘기해 주
주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좀 그 좋게 표현하면 뭐 소통 뭐 그런 쪽에서는 저 평가받을 할 부분이 있다. 사실 뭐 언론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전달을 되는 측면이 있으니까 투자자들 분들도 관련된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으니까요. 근데 그러다 보니까 좀 대놓고 저렇게 좀 이렇게 약간 이제 저런 수위 정도로 말을 해도 되나 그런 정도의 생각이 들 정도도 있었는데 최근 이제 뭐 금투세 관련돼서도 이제 민주당 에 대해서 이제 뭐 유해설이 나오니까 비겁한 결정이다 이렇게 좀 쓴소리를 하기도 했고요. 그래서 이제 좀 거침없는 그런 그 입담을 보인 백풀의 인연이었다 그렇게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일단은 굉장히 직설적인 인물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전 인물들과 좀 달랐기 때문에 그만큼 평가도 좀 갈리는 것 같아요. 네 그렇습니다. 뭐 사실 이복현 원장의 경우에는 이제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이제 검사 특수부 검사 출신으로 해서 검사가 이제 얼마나 이쪽을 알겠느냐 뭐 하면서 검사 그 원장이라서 좀 이례적이기도 했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삼는 쪽도 많고 그랬는데요. 사실 검사이면서도 사실 회계사 그 이기도 해가지고요. 그리고 또 주로 검찰에 있을 때는 금융수사 쪽을 해서 이쪽에는 조금 더 그 많이 좀 다른 일반 뭐 공안검사 그런 쪽보다는 많이 알고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. 근데 그럼에도 그 검사 출신의 원장이라는 그런 문제점을 가장 많이 얘기를 하면서 비판을 한 게 민주당이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쪽하고 충돌하는 경우도 많았는데 사실 이제 저는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작년 이제 8월 25일 날이 기억이 나는데요. 네. 그때가 금요일입니다. 사실 이제 금요일 오후 되고 하면 뭐 그렇게 뭐가 이슈가 터지거나 그런 일이 없는데 그 당시에 이제 김상희 민주당 그 당시 그 김상희 민주당 의원이 이제 그 금감원 1층 로비에 이제 연좌 농성을 시작을 해 가지고요. 그때 이제 금감원 출입 기자들이 거의 뭐 반사회부 반정치부 기자로 그 연좌 농성을 그 취재하기도 했는데 그 당시에 왜 이게 그 문제가 된 논란이 이렇게 연좌 농성이 됐냐면 그 금감원이 라임 옵티머스 그리고 이제 그 디스커버리 이제 다시 재조사를 했잖아요. 그러면서 라임 자산 운용이 이제 대규모 환매 발표를 하기 전에 일단 그 특혜성 환매를 받은 다선 국회의원이 있다 이렇게 보도자료를 배포를 했어요. 거기에는 이제 뭐 김상희 의원이 거론이 되진 않았지만 결국 이제 보도를 통해서 김상희 의원 실명이 보도가 됐고요. 그 이후로 이제 뭐 그 김상희 의원은 선을 그었지만 현재 뭐 이번 22대 이제 총선 때 공천에서 탈락을 하면서 이제 22대 총선 이제 불출마 선언을 했고요. 지난달 2일에도 보면 이제 서울 남부지검에서 금감원하고 김상희 의원하고 전 의원하고 이제 관련된 이제 그 변론 첫 변론이 있을 정도로 그 양측 공방은 계속되고 있고요. 또 하나는 이제 작년에 이번 총선 지난 총선에서 보면 양문석 당시 이제 민주당 후보가 이제 새마을 금고 사기 대출 의혹 이제 휩싸였을 때 사실 금감원이 이제 새마을 금고랑 같이 이게 중간 그 조사를 그 바로 했고 조사한 지 뭐이 그 며칠 만에 위법 행위가 있다는 중간 검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그 이해찬 당시 이제 그 공동 그 선거 이제 선대위원장이 뭐 이게 노골적이고 뻔뻔한 이제 관권 선거다. 이렇게 관권성으로 금감원 주도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바로 또 이복현 원장이 그 당시에 이제 그 기자들과 만나서 이제 백풀해서 요거는 이제 그 불법 혐의가 그 불법 부동산 그 투기가 있는데 어떻게 그 문제를 놔둘 수가 있겠느냐 해가지고 반박할 정도로 민주당과는 이제 좀 그 충돌하는 그런 양상을 보였습니다. 일단은 참 여러 가지 평가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. 그렇다면 또 시장의 평가는 어떨지 궁금한데요. 시장의 평가는 어떻습니까? 예, 사실 뭐 시장에서는 뭐 관치 위주다 해가지고 좀 쓴소리가 많이 나온 것도 사실인데요. 우선 뭐 그 얘기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그 작년에 이제 보도를 찾아보다가 보니까 왜 관치가 나오는지 이렇게 우선 찾아보니까 금감원이 금융회사를 불러서 개최한
재단 간담회가요. 연도별로 이게 그 체크한 게 있었는데 2020년에는 그 1년에 6건이었고요. 2021년에는 26건이었습니다. 그런데 이제 그 이복현 원장이 취임한 2022년 6월 7일 이후 그 2022년 연말까지 한 6개월 좀 안 되는 시기인데 37차례. 그러니까 2020년에 비하면은 한 6배나 더 많은 상황이고요. 그리고 이제 작년에 이제 1월부터 11월까지 금감원이 금융사를 불러서 개최한 이제 간담회를 보면 그 43차례. 그러니까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거의 연말까지 포함하면 그 정도이다 보니까 거의 뭐 CEO뿐만이 아니라 뭐 임원들 뭐 엄청 많이 저 그 주요 인사들이 와서 간담회를 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이제 나오는 뭐 정보 보고 내용이나 아니면 뭐 그 얘기를 들면 저 사실 뭐 이복현 뒷담화가 많았습니다. 뭐 관치 특히나 이제 뭐 증권가도 있지만 그 은행권에서도 많았던 게 작년에는 또 이복현 원장이 도장 깨기 하러 다닌다고 해서 뭐 시중 은행들 다니면서 금리 인하 하라 사실상 이제 압박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쌍생금융이라고 정부가 얘기해 놓고 사실은 이제 뭐 관치를 하고 있다 그런 게 은행권에서도 얘기가 나올 정도로 사실 뭐 시장에서는 뭐 이런 평가가 많았던 건 사실인데요. 근데 저는 뭐 출입기자 입장에서 보면 그런 평가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공정 거래 그 자본시장 그런 문제를 잡아내고 그런 쪽에서 이제 뭐 적발해내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좀 성과는 있었다. 예를 들면 이제 글로벌 IB 공매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이렇게 글로벌 IB의 불법 대규모 불법 공매도를 적발한 게 사실 이번이 이제 그 이복현 원장 때가 이제 처음이었고 그 저 거래 상위 글로벌 IB 14곳을 대상으로 2021년 5월부터 그 작년 12월 말까지 이렇게 조사를 쭉 해가지고 우리나라 그 164개 종목에서 2,112억 원의 불법 공매들을 한 혐의를 적발했습니다. 사실 뭐 시장 측면에서 보면 이런 좀 불법 문제가 나온 측면에서는 좀 적발해 놓은 거에서는 성과가 있었다. 그렇게 좀 평가할 만합니다. 네, 여러 가지 좀 평가도 있고 논란도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성과도 있었다라는 게 또 인상적인데 금융위와의 또 엇박자 논란도 있지 않았습니까? 예, 사실 뭐 가장 뭐 많이 얘기가 들었던 네. 게 뭐 금감원장이 이런 말을 해도 되느냐 이런 뭐 정책이나 제도나 이런 부분은 그 정책 부서인 금융위 소관인데 그 이복현 원장이 그런 뭐 금투세 같은 경우에는 엄밀히 보면은 저 그 경제부총리 그 기재부 소관입니다. 그런데도 적극적으로 지금 폐지 얘기를 할 정도로 뭐 그 부처에서 얘기하는 그런 거를 얘기하는 측면에서 이게 좀 그런 엇박자가 이게 과연 이게 금감원이 얘기를 할 금감원장 얘기할 거냐 그런 얘기가 그 많이 나왔는데요. 지금 되돌아보면 저게 좀 제일 이슈가 많이 됐던 것 같아요. 이게 작년에 이제 10월 11일 날 그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그 국감에서 당시에 이제 뭐 공매도 관련된 제도 개선을 할 거냐 그런 요구들이 많았잖아요. 저 뭐 국회 청원도 그 수만 명씩이나 그 요구를 했고요. 그런 데 대해서 그 김주현 위원장은 정부 차원의 대책을 내는 게 쉽지 않다. 그렇게 이제 국감에서 딱 선을 그었는데 그 며칠 뒤에 이제 이복현 원장이 똑같이 이제 국감장에 나와서는 공매도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 될 정도로 문제다.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해가지고요. 뭐 사실 거의 정반대 얘기를 했고요. 그 뒤로는 이제 결국 뭐 공매도도 금지가 됐고 그리고 제도 개선도 지금 계속 추진되고 하고 있어서요. 과거에는 이제 금감원이 금융위의 어떤 산하기관 그런 것처럼 그런 느낌이었다면 실제로 뭐 직제상으로 보면 그런 건 아닌데 그런 느낌이었다면 이복현 원장 2년 동안에는 좀 다른 그 저 위상이나 다른 어떤 그 원장의 행보를 보였다. 그래서 이거는 좀 차이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. 네, 그렇다면은 앞으로 또 어떤 행보에 좀 주목을 해야 되는지 궁금한데
뭐 최근에 어떻게 보면 꽂혀 있다고 해야 될까요? 예. 어떤 것들에 조금 관심을 가지고 계실까요? 예. 우선은 보면 6월부터 쭉 관련된 일정을 이제 정리해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. 우선은 이제 가장 큰 이슈, 6월에 보셔야 되는 이슈가 이제 금투세입니다. 이제 이 원장이 현 정권에서 사실 뭐 총대를 맨고 그 금투세 폐지에 이제 그 나선 상황인데, 그러니까 지난주 이제 금요일 날, 지난달 이제 31일 날 금투세 관련 시장 전문과 그 간담회도 이복현 원장 주재로 열렸고요. 사실 이제 진성준 그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금투세 그 도입을 하면 우리 이제 주식 시장이 이제 폭망한다 취지로 이제 밝힌 것은 근거 없는 공포를 과장한 거다. 이렇게 이제 반박을 했잖아요. 근데 이에 대해서 이복현 원장은 그 간담회 끝나고 기자들하고 백풀을 하면서 금투세가 시행되면 해외 주식으로 쏠림이 이제 심해지고 장기 투자 대신에 단기 매매를 촉발하게 될 것이고 금투세를 폐지한 뒤에 전면 재검토해야 된다. 그래서 진성준 의장 발언을 사실 뭐 반박하는 뭐 그런 또 백풀을 지난주 금요일 날 하기도 했고요. 또 하나 이제 뭐 사실 주목되는 그 내용은 금투세가 이제 뭐 전체 주식 등에 이제 그 전부 다 포함을 해서 5천만 원 이상 벌면 이제 그 부과를 하는 거니까 과세 대상이 1% 정도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제 좀 주목해서 보아야 될 게 이제 지난주서부터 나오기 시작한 게 인적 공제 부분을 신청을 그 봐야 되는데 인적 공제할 때 이제 그 부양가족이 연간 금융소득이 100만 원을 넘을 경우에 금투세가 시행됐을 경우에는 그 부양가족에서 그 연말정산할 때 인적 공제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고 합니다. 이거 관련돼서 이복현 원장이 지난주 금요일 이제 백풀에서 금투세가 예정대로 도입이 되면 부양가족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투자자가 수십만 명에 달할 수 있다. 이제 그런 얘기도 했기 때문에요. 금투세 이슈는 계속 그 이복현 원장이 가져가는 이슈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. 네, 개인 투자자들이랑 저희 시청자분들도 참 예민하게 반응하는 쪽이 금투세 관련 이슈인데 요시는 계속해서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최훈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